저희 집에 있는 프리티와 용얼이에요. 2018년 5월에 입꽂이로 키운 프리티와 용얼이 이렇게 변했어요. 프리티는 20cm 정도 돼요. 용얼은 50cm가 넘어요. 한 60cm 되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프리티와 용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일주일에 물을 두세 번을 주고 키웠더니 칭칭 감을 정도로 자랐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다육농장을 지나가다가 제가 핸드폰에 찍은 프리티와 용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쌈 싸먹게 키워놓았다고 웃으시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다육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작년 5월 30일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웃자란 다육이는 수영이 늘어지게 키우시는 다육님을 보고 저도 작년 6월 11일에 커피컵에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고 물을 아껴주었더니 이렇게 멋진 다육이가 되었답니다. 화분의 분갈이하고 하엽들은 따서 1년 전에 입꽂이한 다육들의 현재는 이 입꽂이 프리티가 작년에 화분에 옮겨 심을 때 따서 했던 입꽂이예요. 용얼도 작년에 화분에 옮겨 심을 때 잎을 따서 한 잎꽂이에요. 큰 다육들은 적심한 거예요. 물을 많이 주고 키웠더라면 폭풍 성장했을 텐데 물을 적게 주었더니 이만큼 성장했네요. 프리티는 거리대에 내놓아서 이렇게 따글따글 꽃처럼 예쁜데 용얼은 얼마 전만 해도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 예쁘더니 지금은 햇빛이 유난히 더 적은 쪽은 이렇게 다시 웃자라고 있어요. 이쪽은 늘어져서 정리대에 놓을 수 없어서 정리대 바깥쪽으로 빼놓았더니 그쪽은 햇빛이 덜 비치니까 이렇게 다시 웃자라게 됐네요. 윗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분갈이 할 때 이 늘어진 목대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꾸 빠져서 철사로 이렇게 지탱해 놨는데 아직도 푸르지 않고 그대로 놔뒀네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입장이 핑크빛이 돌더니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핑크빛 색깔이 많이 빠졌네요. 다육님들도 다육이가 웃자랐다고 무조건 적심하지 마시고 다육이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시는 것도 멋스럽지 않을까요?